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을 맡은 최앵간입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빨간불을 켰습니다. 거래소에선 낙폭을 모두 만회를 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와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시세를 내주면서 1% 가까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 6월 수출입 데이터 발표와 함께 이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던 섹터에선 조정이 나왔고요. 바닥을 다지던 섹터에서는 시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첫 거래일부터 조금은 정신이 없던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장 잘 돌아보면서 내일장 투자 전략 만나보겠습니다.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올랐지만 수급은 좀 제한적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7월의 첫 개장일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재차 탈환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2800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시장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완전 정별입니다. 주가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등 완전 정별 상태의 상승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포커스에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종목별로는 오늘 장세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쉬었던 종목들이 올랐죠.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기 관련주가 밀린 반면에 바이오제약이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도 소외주들이 좀 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장세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정비율 상태에서 흐름 자체가 괜찮은 상태고요. 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어닝 시즌이 임박한 상태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권시장은 혼조 또 내지는 미미한 기관주 중에 중기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크게 좋지는 않았지만 상승 기조가 아직 남아있고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는 투자자들 어떤 필승 전략 갖고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가 2800선 중심에서 계속해서 가두리 장세가 진행이 되고 또 답답한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만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진행되기 전에 가장 힘든 법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여전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반기 증시는 강세장이 출비될 것이고요.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증시는 여전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 같은 그런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는 장세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강세를 기록했던 낙폭 화대주들, 뭐 바이오제약주라든가 또 장기세 낙폭을 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주라든가 개별 중소형주들은 아직은 짧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언급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조선 같은 용어들, 이런 대형주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들 종목이 시장의 중심 섹터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자신감을 갖고 상반기를 주도했던 주 중에서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큐사인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조선주들 중에 현대, 미포, 조선을 먼저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1,000원 오르면서 94,000원 기록을 했죠. 오늘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랐던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와중에도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오늘도 신고가가 경신됐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쉬지 않고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세는 대형주 주도의 장세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선주가 그 대형주에 속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 초호황 국면,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그런 시각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주가는 이제 본격적인 달리기 시작되고 현대미포조선도 최근에 대규모 PC선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3기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때문에 뭐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측면에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주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자라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LG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장중에 11만 4,900원 선까지 갔다가 막판에 약보합선 마이너스 1,300원 약보합선 밀린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LG전자는 그 깜짝 실적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죠. 여기다가 기존의 가전사업 플러스해가지고 이제 로봇 부족 사업이라 로봇 부족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전장 사업까지 강화하면서 그동안 LG전자의 아킬레스건이었었던 성장성이라고는 부분이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LG전자도 다른 IT 종목군들과 성장주들처럼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오늘 비록 가다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쉬울 건 없겠고요. 어차피 지금 장세가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고 그렇게 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장세가 아닙니다. 조금씩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LG전자도 중장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지 못하고 8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횡보세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와중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진행됐고 외국인들은 1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돌발 변수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또 이제 노조의 대규모 또 파업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 퀄테스트는 결국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큽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 개지 말고 삼성전자는 나중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가 진행되게 되면 시세 분출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반등장 시작이기에 오늘 리뷰해 주신 종목들 긴 호흡 갖고 주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내일장 시장을 움직일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은 조선주 쪽에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동안 LNG선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 고부가가치 선박이 인도가 되면서 이제는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업황 초호황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조선주 전반에 걸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소재인 그 필리조선수 지분을 100%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잠깐 올랐다고 오히려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자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가는 벌써 진정되고 소폭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의 필리조선소 지분 100% 지분 인수는 일단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사업에 진출하는 최초가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그룹이 미국의 상선이라든가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미국 해군의 함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여전히 뭐 LNG선을 비롯한 신규 선박 수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화오션의 성장 가치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고요. 또 여전히 뭐 LNG선 8척 등 2조 1,577억 점 규모의 수주 재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는 현재까지 LNG선 16척 그리고 VLCC 7척 등 모두 이제 53억 불 이상의 대규모 수주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연간 수주액 35억 불 이상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만큼 한화오션의 실적 턴어라운드라든가 성장 자체가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겠죠. 결국에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가 또 수주 확대로 실적과 성장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에서 눌림을 주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고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한다는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단가는 오늘 31,450원에서 50원 내려서 매수가는 31,400원 보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조선주 흐름도 좋고 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화오션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MBN 골드의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